여기 타세요. 네네. 테스트 좀 해볼게요. 아, 거의 초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운전을 안 했으니까. 우리 수용차도 안 했어요? 아, 수용차는 했죠. 그럼 이제 트럭을 몰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차를 모시는 거예요? 아, 회사 차를 어떻게 모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 트럭, 일종 트럭이요? 오토가 아닌가 보네. 그래도 거의 무슨 가스 스틱을 뽑는다고. 아, 가스 스틱을. 아, 아, 요즘 뭐 그걸 뽑냐고. 네, 그렇지. 오토로 해야지. 그렇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일단 잘 맞추셨죠? 네. 한번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핸드 잘 한번 출발해보세요. 왼쪽, 여기로 가야죠. 아, 왼쪽? 아, 이쪽으로요? 네, 저기 막혀있어요. 네. 계속 돌리시면 돼요. 다 돌리면 갈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봉고 3를 뽑는데요? 차는 어떤 거 뽑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네, 이쪽으로 찍지. 아, 이쪽으로요? 네, 저 찍지. 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같은 일종이라도 네. 클래스 다 드세요. 필요 없어요. 클래스 네. 다 드세요. 네. 같은 일종이라도 이게 가스차는 네. 클래치 발표 정지할게요. 가스차는 네. 이게 반클래치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런 디젤 같은 경우는 힘이 좋으니까 그쵸. 문제가 없는데 밀고 올라가는 예 문제가 없는데 가스차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해가지고 거의 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솔린 수동처럼 엑셀을 같이 조절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동이 잘 꺼져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느낌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이 틀려서 연습을 할 때 엑셀을 주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한번 네. 올라가 보십시오. 엑셀을 바로 주면서 이렇게 반클러치 하면 꺼져요. 그거는 시동이 잘못하면 오히려 여기서 자, 아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시동 보시고 좀 몇 개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자, 수동차 안 했어. 자, 2단 넣고 자 우선은 여기서 잘 보세요. 네. 엑셀을 밟아주면서요. 엑셀을 밟아주면서 네. 그럼 뒤로 밀릴 거예요. 클러치를 약간만 들어보세요. 다시 시동 아, 너무 클러치 너무 빨리 네, 빨리 다 떼서 너무 많이 들려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동 보시고 네. 자, 엑셀을 밟으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아. 그리고 지금은 이거 2단 출발인데, 네. 그 차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1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보도 지금 솔직히 제가 라보를 몰아봤는데, 다마스랑. 네, 네. 저는 다 1단 출발했거든요. 가스차는. 아. 네. 1단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걸 좀 하실게요. 직진이요? 예, 쭉 가셔가지고. 다시 언덕으로 한 바퀴 돌아서 언덕턴 연습 좀 할게요. 네네. 언덕 연습이 좀 네. 필수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아유, 언덕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 뽑으시는 차가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웬만하면 옵션에 들어가 있으면. 열로 가면 되죠. 열로. 아, 일로요? 네, 일로 해서 크게 놓으세요. 네. 크게 놓으셔서, 이제 버스 올라가는 경사로 제일 높으니까, 네. 거기 연습을 좀 할게요. 네네. 잠깐만 한번 세우시고요. 설명 한번. 네. 클러치 깎아줄 거예요. 네. 빼시고 옆에 네. 잠깐만 타보십시오. 네. 자, 제가 이제 발을 한번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언덕에서 먼저 한번 봐볼게요. 네. 자, 그렇죠. 네, 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클러치 가는 게 동력을 연결하고 붙여주는 장치죠. 네. 그러니까 차가 뒤로 밀려도 차를 올라가게 하는 거는 클러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사로 밀린 방식이 되어 있는 요즘 신형차예요, 신형차. 그래서 떼들이 바로 안 밀려요. 근데 2초 뒤에 밀려요, 2초 뒤에. 보시면. 예, 이렇게 뒤에 밀리죠. 요게 있으면 좀 편해요. 그쵸. 예. 요 장치를 해제시키는 게 뭐냐면 엑셀이에요. 한번 제가 브레이크를 떼볼게요. 떼고 엑셀을 바로 밟아볼게요. 바로 밀립니다. 보세요. 바로 밀리죠. 예, 바로 밀리죠. 그래서 이 경사로 밀릴 방식을 해제시키는 거는 이 엑셀이에요. 엑셀. 예. 근데 엑셀을 밟아도 차가 못 올라가죠. 그죠? 그렇죠. 예, 차로 올라가는 건 클러치니까. 클러치.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클러치를 이렇게. 자, 다시 보이세요? 네. 자, 엑셀, 지금 클러치 안 들었습니다. 네. 밀리더라도 클러치를. 아, 뜨면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리는 이게 그 클러치를 뛰자마자 바로 이제 힘을 받네요. 이제. 예, 받아요. 힘이 좋아요, 얘가. 가솔린 수동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수동차를 몰지만 네. 스파크를 몰지만 좀 이따 시간이 약간 남으면 네. 제 스파크로 한번 여기 네.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테스트 연습시켜 드릴게요. 잠깐만. 네, 네. 그러면 좀 더 감을 잡으실 거예요. 요걸 좀 연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요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RPM은 웬만한 3000까지 안 넘게 안 넘게 해줄 수 있는 게 왜냐면 차에 물이 가니까 그쵸. 결국은 클러치를 들려주면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연습을 좀 여기서만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 밟으면 훅 튀어나가겠네요. 이거 이건 이건 세게 하면 RPM 올라가고 엔진 소리만 시끄러워요. 튀어나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엔진 소리만 시끄럽죠. 그렇죠. 예, 엔진 소리만 시끄럽고 올라가지 못해요. 결국 올라가는 건 클러치거든요. 밟으면서 클러치를 천천히 막 이렇게 끌어주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연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연습하고 이제 도로 나갔다 올 거고요. 네. 자, 기어는 순서대로 RPM 소리를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기어 변속 타이밍은 RPM이 2000일 때 이때 기어 변속을 하시면 돼요. 이때 자, 보시면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오, 2단 지금 2단 출발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이제 1단 출발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3단까지만 바꿔보고요. 시끄럽죠? 3단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어 변속을 또 밑으로도 내리셔야 돼요. 그죠? 오토는 자동으로 내려주지만 우리 수동이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줄이고 2단으로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쳤을 때 기본적으로 1단은 0에서 10km 사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10km. 0에서 10km. 출발이 2단도 되긴 됩니다. 여기 되는데 2단은 0에서 한 15km, 20km 사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단은 이제 3단 출발을 안 해요. 안 하니까 3단은 한 15km에서 한 35km. 15km에서 35km. 예. 그 다음에 4단은 35에서 거의 60km 정도까지. 60km. 예. 그 다음에 60 이상 넘어가면 이제 5단인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단 기어를 바꿨을 때 자, 우리 뭐 우리가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2단 놓고 주행을 해요. 이렇게 3단 놓고 가다가 아 저기 빨간불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몇 킬로죠? 20이죠? 그러면 기어를 빼버리자 아예. 아예 기어를 클러치 밖으로 빼고 중립 상태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속도를 줄이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자 신호가 초록불이 된 거예요. 됐을 때는 12하죠. 이때는 뭐 1단이든 2단이든 바꿔서 가시면 돼요. 12하면. 근데 3단 만약에 15km 이상이면 3단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3단 놓고 가다가 빨간불 속도 낮으니까 그냥 클러치 밟고 그냥 기어 빼버렸어요. 그죠? 근데 앞차가 다시 가죠. 근데 15km 이상이죠. 그럼 3단 놓고 다시 가도 돼요. 천천히만 들어주시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 볼 때는 기어를 미리 빼면 안 됐지만 우리는 연수니까 그쵸. 편하게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빼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넘어들임 거의 5km 이하면 1단으로 출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덕 연습 좀 하시고 기어 변속 좀 연습하시고 그리고 우회전 할 때도 그냥 기어를 빼고 우회전 하셔도 돼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우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예를 들어서 우측 앞에 켰잖아요. 기어 저 같은 경우는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제 중립 상태에서 동력까지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왼쪽 보고 차 없으면 느리잖아요. 이때 2단 바꾸고 가시면 되겠죠. 기어 다시 넣고 그렇죠. 동력을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복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시험 볼 때는 까다로워도 이게 연습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기어 빼버리면 편해요. 중립으로 진행해버리면 1단으로 예, 1단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클러치 밟고 항상 클러치 먼저 밟아버리세요. 브레이크를 좀 브레이크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시동 꺼지니까 자,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죠? 바로 엑셀 밟으면 뒤로 밀려요. 그죠? 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날 거 없으니까 네, 편안하게 네, 괜찮아요. 꺼먹어도 괜찮으니까 바로 엑셀로 팍 가세요. 혹시 자 지금 다시 정지해보세요. 잠깐 지금 이제 지금 엑셀을 밟기 전에 먼저 클러치가 좀 들렸어요. 아, 예, 그런 거 그러면. 예, 엑셀을 먼저 주세요. 뒤로 밀려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엑셀 소리가 부응 나야 돼요. 자, 엑셀 편하게 밟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오시했는데 몇 번 더 해볼게요. 다니는 이제 루트는 좀 어떻게 경사로가 많이 있는 루트인가요? 저기 그
평택에서 예. 저기 화성 쪽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2단도 바꿔보시고 자연스럽게. 네. 자, 클러치 밟고 잠시만 정지할게요. 네. 2단 바 클러치 바꿀 2단 바꾸실 때 네. 여기서 1단 넣었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한번 뺐다가 2단 넣지 마시고 아, 그냥 여기서 그대로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아, 그대로 그대로 그냥 넣어보세요. 네. 알겠죠? 네. 자, 출발 1단 출발. 일단. 자, 2단 5 하면 2단 바로. 네. 여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써 휴대 꺼진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 지금 4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기어비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4단이 아. 꺼진 거예요. 다시 1단 넣으시고. 아, 기어는 빼고 치는 거고요. 자, 다시 1단 넣고.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옆으로 힘을 주고 당기셔야 돼요. 출발. 그리고 약간 우엉할 때 기어 변속하고 바로 클러치 떼버리세요. 왜냐면 속도가 줄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바꿔 떼고 클러치 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다시 붕 밟으시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이거 떼고. 알겠죠? 네.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세요. 네. 기어, 브레이크 쓰지 말고. 네. 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필요하면 내가 2단 바꿔주든가 1단 바꿔주든가. 편한 대로. 자, 2단 바꿀게요. 네. 너무 동력이 끊어지니까 2단 바꿀게요. 네. 클러치 꽉 밟고. 클러치 꽉 밟고. 네, 그렇죠. 알겠죠? 네. 근데 무동력일 때 예? 클러치를 어떻게 뛴 상태인가요? 아니면? 떼야죠. 필요 없어요. 클러치. 아, 필요 한번 클러치 밟고 기어 빼보세요. 네. 무동력. 아, 브레이크 쓰지 말고. 네. 브레이크 쓰면 멈춰버리잖아. 스카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기어 넣으세요. 네네. 브레이크 써버리면 차가 멈춰버려요. 1단으로 해야죠. 이렇게 속도 줄면. 그렇죠. 다시 언더. 브레이크를 써버리면 차가 멈춰버려요. 네. 그럼 동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오토가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습관이 있으실 때. 클러치 먼저 꽉 밟으세요. 클러치 먼저, 클러치 먼저.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네. 기어 중립. 항상 네. 30 이하에서는, 30 이하에서는 클러치부터 밟는 거예요. 클러치 먼저. 예. 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동력이 클러치를 밟는다는 거는 제동력이 없으니까 동력만 끄는 거니까 차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내가 저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서 브레이크 먼저 써버리면 저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클러치를 밟으면 왔던 힘이 있으니까 저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이거 뒤로 밀릴 것 같으면 그때 브레이크 누르시면 돼요. 그지? 아. 자, 아까처럼 출발해 볼게요. 엑셀 바로 밟으면서 일단 넣고 예, 엑셀 바로 밟으면서 그렇지. 엑셀을 밟는 좀 힘이 이렇게 우웅 좀 소리 났으면 좋겠어요. 방금 아. 변속 올라갈 때 아, 좀 더 세게요? 네. 클러치 드시고. 자,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네, 네, 네. 편한데, 저 앞에 차가 방해되면 뭐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두 대밖에 없어요. 네. 자, 클러치 말고 기어 빼버리시고.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네. 그렇죠.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클러치 다 떼세요. 클러치 다 떼세요. 아, 뛰고? 예,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시고.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고요. 예. 뭐 위험한 거 없으니까. 네.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브레이크 떼지, 브레이크 쓰지 말고. 아, 이게 습관이. 예. 기어 넣을 때는 브레이크 안 쓰셔도 돼요. 네. 브레이크는 그냥 멈출 때와 예, 차가 막힐 때만, 그때만 쓰시고. 네. 그리고 40km 이하에서는 동력을 이렇게 끊어서 충전 놓으셔도 됩니다. 40km 이하에서는 네. 그 이상에서는 동력 끊지 마시고요. 위험하니까 엔진 브레이크 쓰시는 게 좋아요. 브레이크 힘 빼시고 네. 자, 클러치만 밟으세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기어 충전 넣으시고 네, 왼발 뜨세요. 네, 충전 쓸 때 왼발 떼도 돼요. 자, 아, 왼발 떼도 돼요. 아, 네. 네. 이거는 뭐냐면 얘도 클러치예요. 클러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엔진에 시동이 걸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엔진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러치를 내가 발을 뗐죠. 네. 발을 뗐기 때문에 예, 클러치 디스크는 이제 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클러치 디스크가 안 무거워요. 가벼운 그냥 하나의 판때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도 돌고 있는 거예요. 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어를 뺐죠. 네. 기어를 뺐기 때문에 이 무거운 차는 부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클러치를 밟으면 여기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기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이제 기어를 넣으면 여기 부하측이 붙는 거예요. 이게 부하측이 붙는 순간에는 차가 무거워지죠. 그쵸. 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클러치 팍 들면 꺼지는 거예요. 여기가 무거운 차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클러치를 붙일 때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쵸. 드는 건데 이때 그냥 팍 들면서 딱 붙이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천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브레이크 밟아 드릴게요. 엑셀 한번 살짝 밟아 보세요. 엑셀이요? 예. 예, 요 정도 밟으면, 자, 다시 계속 밟아보세요. 유지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요걸 유지해보세요. 요걸. 자, 앞에 보세요. 요 소리가 나면서 클러치 들면 제일 좋겠죠. 그쵸. 예, 근데 아까 전혀 안 들렸잖아요. 그죠? 그쵸. 예. 아, 아까 전혀 너무, 아까, 너무 안 밟아가지고. 예, 전혀 아까 소리가 났잖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안 밟으면 또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까. 아. 예. 자, 브레이크 바른지고. 예, 알겠죠? 예. 왜냐면, 예, 브레이크 맞죠? 그거 맞죠? 제가 지금 밟고 있어서 그래. 차량이 있어요. 예, 후까지 제가 밟고 있어요.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아, 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일단 넣으세요. 일단 넣고. 예,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넣으세요. 자, 클러치를. 아, 너무 빨리.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아. 소리도 안 나는데 들어버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뒤로 밀리는 거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쵸. 예, 극장하지 예. 말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넣고. 일단 넣고. 엑셀 밟으면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이거, 이거요. 이거 잘하셨어요. 아, 이 정도로요? 예, 예, 잘하셨어요. 방금 그거. 네. 하셨죠? 2단 바꾸고. 그렇죠. 빼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무 데나 가시면. 또 좌회전. 엑셀 밟으시고 3단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세요. 그렇죠. 이속도 클러치 다 들어갖고 바로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으세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거. 예, 네, 그렇죠. 네, 브레이크 힘 빼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꾸세요. 그렇죠. 클러치. 그렇죠. 잘하셨어요. 좌측 깜빡이 키시고 좌회전 할 겁니다. 네. 좌측 좌회전. 좌측.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세요. 브레이크 쓰지 말고, 브레이크 쓰지 말고. 네. 네. 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브레이크 써버리세요. 여기로 약간. 왼쪽. 왼쪽으로요? 네,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로만 멈추면 됩니다. 더 가. 자, 일단 넣으세요. 일단요? 네. 이쪽으로 넣으세요. 네. 이렇게. 스탑. 기어 중립. 네. 본인도 모르게 클러치를 갖고 밟으시네. 네. 아, 예. 제가 밟으라는 것만 밟으세요. 네네. 예. 동력끄 긋고, 네. 오토차로 생각하면, N에 놓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아. 예. 오토도 N이 중립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오토는 이제 물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뭐 수동은 그렇게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빨간불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클러치 밟고, 일단.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엑셀 밟으면서 가면 돼요. 네. 다시 살짝 밟아보세요. 네. 자, 2단 그렇죠. 빼고 자, 4단 들어갔어요. 4단 들어갔어요. 네. 덜덕 떨리죠, 그죠? 네, 엑셀 틀리네요. 네. 3단 엑셀 밟고 4단 밟고 조용 좀 올리세요. 편안하게 오토처럼 운전하세요. 속도가 붙으니까 좀 나네요. 계속 직진 가면 됩니다. 네. 최근 시간이 지나서 차가 없네요. 예, 네, 최근 시간 지나서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네. 아, 올 때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엄청 막혀요. 9시 지나면 괜찮고. 또 이게 11시에 또 막혀요. 네. 배차가 시작돼가지고 물건 싣고 나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회사들이 많아요. 왜 네, 가세요? 아유 가세요. 직진 우선이잖아.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왜? 다 멈추죠. 우회전 차들이. 네. 원래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시면 돼. 저렇게 안 멈추잖아. 그렇죠. 아, 이. 갑자기 뼈마리가 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 멈추나 했어요, 갑자기? 아, 다시 신입이 돼가지고. 아우. 아직은 5단 안 놔둬요. 네. 5단은 거의 50km 이상, 55km 이상 넘어가네. 편하게 핸들 잡으세요. 네. 오토처럼 몰듯이. 기어 변속할 때만 기어 잡으면 되니까. 네. 너무 기어에 또 집중하면 불편해.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세요. 클러치만 밟고 기어 빼세요. 이제 브레이크 발 얹어놓고 클러치 드세요. 네. 발은 브레이크 힘 빼시고, 브레이크 힘 빼시고, 브레이크 빼시고, 클러치 밟고 2단 바꾸세요. 네. 클러치 엑셀 밟고, 네, 그런 식으로. 네. 클러치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기어 바꾸는 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방 같은 경우는 뭐 3단에도 괜찮았었고요. 20km 이상이라. 네, 브레이크 발 빼고.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밟고 3단 맞고요. 3단. 밀림식으로 엑셀 밟고. 다시 4단. 브레이크 발아주고 기어 빼버리세요. 브레이크 빼시고 더 가야 되니까 클러스 드세요. 클러스 드세요. 아, 기어 건들지 마셔가지고 봐야 되니까 더 앞에서 더 집중하시고 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너무 많이 썼다. 브레이크 좀 덜 쓰면 좋을 거 있는데 일단 드시고 지금 액셀을 너무 빨리 뛰네요. 엑셀을 빨리 뛰는 게 아니고 클러치 빨리 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너무 많이 쓰고요. 네. 3단.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덤프트로 옆으로 갈 겁니다. 네, 가세요. 그리고 엑셀을 밟으시고. 깜빡이 건들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초보 되시면 안 돼. 저쪽 좀 왜 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수동만, 기어만 있는 거고 똑같아요. 어떠랑. 예, 첫째. 3단으로 진행할게요. 네. 여기서 뭐 굳이 기어를 안 빼도 됩니다. 네. 바로 2차로 들어가세요. 왼쪽 차 없으면. 1차로요? 2차로. 2차로. 네. 4단. 이렇게 엔진으로 시끄러워 5단. 그렇지. 5단까지만 넣으시면. 고속도로에서는 6단 쓰시고요. 네. 5단까지. 2종 자동은 경력 얼마나 되세요? 2종은 오래 탔죠. 그럼 가지고 놀아야 돼. 아무리 수동이라도. 네. 아, 느낌이 그냥 또 실려가지고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2차로 갈게요. 네. 앞에 방해되는 차 있으면은 네, 좌측 추월을 해서 변경을 추월을 하시고요. 없으면 계속 2차로 진행.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저 앞에서,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걸린 거예요. 네. 지금 속도가 지금 몇 킬로죠? 60km죠. 이 속도에서 기어 빼지 마세요. 위험해지니까. 네. 속도를 브레이크로 어느 정도 40km까지 다운 시킨 다음에. 아, 줄인 다음에. 네, 그리고 기어를 빼버리세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에서 기어 빼고 중립으로 달리면 위험해요. 특히 짐을 실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랑 엔진 브레이크 적절히 쓰신 다음에 네. 네, 동력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안전해요. 70, 막 80km에서 기어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럼 차가 그런 그 조정을 못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뭐 빙판길이나 이런 데는 짐 많이 실었을 때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운전법은 안 좋거든요.
스마트폰 보면서 온다. 아마 저기 저 공업사 통하는 거겠죠? 보험회사. 실력 안 해요. 아, 여기가 혹시 신동하고? 예, 하고 들어준 코스. 아, 꽤 머네요. 예, 저 저기 오산 보건소까지 가는 거예요. 아, 보건소요? 예. 아. 오산에서 하산까지 간다고요? 평택에서 하산. 아, 평택에서 하산. 네. 브레이크 밟을. 예, 브레이크 밟. 이제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고. 네,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지금 브레이크만으로 이제 그렇죠. 제동으로. 그렇죠. 네. 속도 안 빠르니까. 네. 브레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자, 2단 드시고. 2단이요? 네, 2단 넣어도 돼. 동력이 붙었으니까. 네. 우리 지금 내리막이니까 동력이 저절로 붙잖아요. 네. 이럴 때는 2단 출발하셔도 돼요. 오르막이 아니니까. 네. 자, 기어 빼버리시고. 클러치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차는 언제 나와요? 회사 차는? 차는 이번 달 말쯤. 말쯤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더 연수 받으실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두 시간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운전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것만 네. 안 헷갈리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에다가 수동 초보라고만 붙이시고 아. 시동 꺼진 주의만 붙이시고 아, 디스팡 안 해야 되니까. 예. 아, 이거 연습 잘 해야 되겠네요. 회사차 나오면 네. 공터 같은 데 가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잡으실 거예요. 이게 또 차별로 다 뭐 틀리다는 얘기가 또 클러치 감이요? 네.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몇 번 해보면 감 와요. 그러니까 몇 번만 공터에서 이렇게 네. 꺼지는 타이밍만 잡아주시면 아, 이 차는 이 정도에서 시동이 꺼지는구나 타이밍만 잡아주시면 그다음부터 이거 감 잡아요. 아. 한 시간만 연습을 해버리면 그거 타다가 좀 이따가 들어가서 네. 시간 한 10분 남으면 제 차로 이제 해보게 해드릴 텐데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르다 보면 이거랑 그렇죠. 해보면 저는 이제 그 수동만 25년 타고 있는데 네, 스파크거든요. 스파크인데 네. 시동 잘 꺼진다고 그러던데 그거 안 꺼져요. 안 이제 꺼져요? 25년을 수동만 몰았는데 아니 보통 이제 일반 저 같은 사람이 하면 그러니까 한 몇 번 이제 10분만 해보시면 계속 꺼먹는다고 막 네. 아 승용 수동이 네. 되게 예민하다고 예민해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 가스차는 아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아. 수동 한번 감을 한번 꺼먹더라도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는 얘기. 1단 무조건. 네. 클러치가 좀 빨리 들리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저도 지금 2단 느끼고 있어요. 또 빨리 뜨는 거. 지금 같은 건 괜찮아요. 동력을 붙인 다음에 빨리 뜨는 건 괜찮아요. 아. 처음 출발만. 출발만 좀 천천히. 주차도 답답하겠네요.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세요. 브레이크 쓰지 마시고. 네. 클러치 들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데까지 그렇죠. 세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 클러치 밟고 하려면 무릎도 아프고 그렇죠. 힘들어요. 아. 40km 이하에서는 크게 위험한 거 없어요. 시동 꺼지면 뭐, 아, 그냥 수동인가 보다 하겠네요. 그래서 뒤에서 빵 안 하려면 붙여놓는 게 좋아요. 아. 뒤에다가 하물 뒤에다가 수동 초보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수동 초보 시동 꺼진 주의 이러면은 그나마 들빵이에요. 이해하거든. 그렇죠. 아, 근데 빵 버리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옷 이종만 따신 분들은 수동차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빵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바짝바짝 붙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짝 붙었을 때 뒤로 밀린 차가 잘못이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되는 거야 이게. 특히 이제 마트 같은 데 올라갈 때. 일종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야 이게. 그래서 저도 뒤에 이제 바짝 안 붙는데. 예. 그래서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가 있으니까 네.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제 차가. 네. 있으니까 어우 너무 편하더라고. 그렇죠. 그거 입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거 없을 때는 전에는 경사로 높은 무지가 주차 브레이크 썼거든요. 걸고 출발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밟으면서 슬 내리거든요. 천천히 내리면서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 제 유튜브도 그거 찍어놨어요. 지금 가솔린 수동차 모는 예. 영상들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네. 예, 경사로 올라가는 거, 경사로 주차 방법 이런 거. 기어 빼버리세요. 네. 그렇지. 브레이크 쓰지 말고. 다시 브레이크 넣고. 다시 기어 넣고. 지금도 확 들리네요. 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여유있게 드세요. 네. 잘못하면 시동 꺼지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드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진인가요? 네, 직진. 기어 빼버리지. 이게 이 기어 빼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무슨 요령이냐면 방금 내가 2단으로 엑셀을 밟으니까 우웅했죠. 네. 우웅하는데 그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기어를 빼버리면 네. 이까지 충분히 와요. 그런데 본인이 우웅하다가 클러치 엑셀을 들어버렸죠. 네. 그러면 엑셀을 드는 순간 가속 페달을 뗀 거죠. 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 버리죠. 아... 속도가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면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못 가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지금 클러치가 빨리 들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느끼면 덜컥 하거든요. 클러치를 들기 전에 엑셀부터 주세요. 아... 예, 여기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차도 보면 아마 살짝 밀렸다 갈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엑셀을 보시면 이게 지금 클러치면 밟았죠. 네.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이게 엑셀이라 치고요. 네.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엑셀을 살짝 더 먼저 밟는 그렇죠. 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은 이게 가기도 전에 이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여기 잠깐 요 앞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일단 넣고 해보세요. 엑셀부터 먼저 주면서. 자, 지금도 확 들려요. 다시 정지. 다시 중립 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넣고 자, 엑셀 먼저 주세요. 무슨 소리 하게. 지금도 확 들린다. 그렇지. 아... 다시 정지. 다시 일단 넣고 엑셀 걸면 그렇지. 스탑. 아, 그런 느낌. 방금 그거. 아, 뭔 느낌인지 알겠네. 예, 그런 느낌으로. 알겠죠. 이거 훅 뛰면 안 되네요. 진짜. 그렇죠. 첫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는. 이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네, 느낌이 틀리죠. 출발하는 게. 촉감을 느꼈어요. 촉감. 예, 예. 느낌이 틀리죠. 출발하는 느낌이. 네네. 앞전 거랑. 네. 이거 울컥울컥 하질 않네요. 예. 부드럽게 출발이 되잖아요. 예. 출발. 지금도 약간 빨리 들렸어요. 그죠? 살짝 빨리 들렸어요. 네. 클러치 꽉 밟고. 4단. 클러치 밟고. 2단. 3단. 4단. 아, 저기서 요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4회전입니다. 네. 2차로에서 4회전 되니까 2에서 4단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5단 못 넣어요. 2에서 돌면서 3차로로 갈게요. 네. 바닥을 보면 여기는 직자예요. 네. 직자들이기 때문에 돌면서 2차로 안 들어가고 클러치 밟고 기어 빼래요. 네. 돌면서 3차로 가도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힘 빼고 더 올라갈게요. 브레이크 힘 빼서. 뛰면 안 되네요, 진짜. 예. 아, 이게. 요만큼은 빨리 떼도 돼요. 요만큼 빨리 떼고 나머지 될 때는 천천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천천히 되면 뒤로 많이 밀리겠죠. 그렇죠. 요거는 빨리 떼주고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아, 그러니까 천천히 예. 빨리. 그렇죠. 요거는 빨리 천천히. 빨리 천천히. 예. 빨리 천천히. 예.
그러니까 보시면, 자 보세요. 엑셀을 딱 들어가는 순간 빨리 천천히. 저 보세요. 딱 하는 순간 빨리 오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그럼 뒤로 많이 안 밀려요. 근데 처음 들 때 너무 천천히 들면 뒤로 많이 밀리겠죠. 그렇죠. 동력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 빨리 좀 뗄 때도 많이 떼면 안 돼. 신호 꺼지니까. 네. 조금만 떼죠. 네, 그렇죠. 자, 너무 확 됐어요. 아, 이게 쉽지가 네. 않네요, 이게. 네, 쉽지 않았어요. 이게 가솔린 수단 같으면 이제 시동 꺼지는 거니까. 좌측만 밝히고, 3단. 3차선. 네, 돌면서 3차로 가시면 돼요. 신호등. 플래치 밟고 키어 빼버리세요. 네, 플래치 들고, 브레이크로 말해. 예, 방금 잘 했는데, 네. 클러치가 막 처음에 조금 빨리 들 때 너무 많이 들렸어요. 아, 너무 많이요? 예, 아. 본인 든 거에 절반만 들으세요. 아, 절반만요? 네, 절반만 들고 차가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렸거든요? 네. 이만큼 울컥 해버려요. 이만큼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엑셀이 밟힌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근데 아. 방금 여기 들 때 이만큼 들렸거든요. 아. 근데 동력이 확 붙어버리니까 차가 무거우니까 들끈거리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높게 들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처음에 많이, 처음에 들 때는 너무 많이 높게 들면. 쭉 가가지고 이제 고가 밑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고가 밑에서 좌회전. 네, 그대로 가면 3차로. 네. 도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요? 오른쪽 고속도로 가는 거고. 네. 네, 그대로 찍지. 아, 여기요? 네.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네.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고 클러치 들고 브레이크 넣고 좌측감 밝히시고 좌회전이죠? 예. 브레이크 빼시고 막 내리막은 좀 쉽네요. 예. 출발도 내리막이 편하죠. 네. 네.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떼고 차 출발되면 그냥 2단 넣어버리면 되니까. 네. 굳이 1단 안 해도 되니까. 그래요. 네. 오르막을 다들 힘들어하죠. 수동을 신하는 이유는 다 오르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아우, 해보니까 이게. 긴장이 되네요, 이게. 네. 저도 경사는 밀리는 장치가 있지만은, 네. 부산 가면은 그 송동과 그쪽 케이블카 있어요. 네네. 네. 거기 계산하는 데가 있어요. 계산하는 데가 엄청 경사로 높아요. 네. 근데 거기 계산을 하고 가야 되잖아. 어우야. 뒷차들이 붙어 있잖아요. 어우. 어우. 그럴 때는 이제 좀 긴장되죠, 저도. 생각만 해도. 티켓 주고 받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자, 출발. 2단. 4차로로 가세요. 바로 우회전 하죠. 4차로. 4단. 자, 기가 자꾸 4단 들어가네. 4차로로. 4차로. 바로 들어가야 돼. 4단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 떨리네요, 벌써. 예. 힘이 딸리니까. 톱니바퀴를, 네 바퀴를 더 돌려야 되니까. 예. 왼쪽으로 힘을 딱 축을 꺾으셔야 돼요.
여기서 직진인 거예요? 쭉 저 저기 저 검은 차 있죠? 저 따라 네. 우회전. 네. 자, 우측간 밝히시고 브레이크 발은 브레이크 완전 오시고 자 클러치 말고 기어 빼버리세요. 그대로 브레이크 조금 쓰시고 돌림 브레이크 떼시고 자 좌측간 밝히시고 왼쪽 옵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단 넣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잘했어요. 알겠죠? 네네 네. 3단 3단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그죠? 네 이거 경사가 문제네요. 네. 좀 이따 이제 들어가면 뭐 제 차로 하든 학원차가 수동차가 있어요. 그게 들어와 있으면 아까는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차가 들어와 있으면 그걸로 그거는 경사로 밀릴 망치가 없어요. 그걸로 연습하면 또 틀리겠지만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강사님도 시도 꺼먹어요. 그 정도예요? 네.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그 연습하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좀 더 해보고 싶다 시간을 그것만 하면 그 수동차로 한 시간만 잡든지 두 시간만 잡아서 전에 한번 기아에 있던 직원인데 원래 사무직이었는데 차량 테스트하는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수동차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솔린 수동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두 시간 동안 경사람만 계속 이제 시동 엄청 꺼먹었죠. 식은땀 좀 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아까 버스 거기 있죠? 네. 거기서만 안 꺼먹으면 가솔린 수동으로 안 밀리고 안 꺼먹으면 이런 트럭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트럭이 쉬운 거거든. 확실히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솔린 수동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 가솔린 수동 곡선 있고 굴절 있을 때는 이 대형 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가솔린 수동 같은 거. 정말 힘들었겠네요, 진짜. 이게 너무 저 빨리 뛰네요, 진짜. 네. 근데 많이 점수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뗄 때 엑셀을 좀 눌러주는 건 더 좋아요. 엑셀을 전혀 안 누르고 있어요. 엑셀이요? 엑셀을 누르는 타이밍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엑셀 좀 눌러주고 클러치 넣는 게 더 좋은데. 3단 넣어도 되겠네. 기어 빼버리세요. 공사하나 보네요. 그렇죠. 브레이크 힘 빼시고 브레이크 힘 빼시고 2단 바꾸세요. 그렇지. 엑셀 뭐 이렇게 들어오냐 얘는. 3번 교육생인 거 뻔히 안 넣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육생인 거 알고 저렇게 들어오는 거 자기가 벌써 더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못 가겠지 하고 그렇죠. 저러지는 않는데. 자, 빠른 속도에서 기어 빼버리니까 너무 좀 위험해 보이죠? 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쓰시고 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라는 게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필기 시험에도 엔진 브레이크 적절히 쓰라고 하는 거니까. 네. 방금 같은 게 빨랐을 때는. 기어를 빼는 것보다는 그냥 엑셀 들어버리네요, 그렇죠? 엑셀로 그냥 떼어서 그러면 속도를 감속시켜서 그렇죠. 네.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그리고 기어를 빼는 게 낫겠죠. 네. 40 정도 했을 때 단계를 한번 거쳐서 그렇죠. 이게 더 안전합니다. 네.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클러치로만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소리가 부흥 날 때 클러치가 들려야 되는데. 자, 우측간 밝히시고 3단으로 진행할게요. 네.
네. 이거 그대로 2차로. 2차로. 네. 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네. 보면 엑셀의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 네, 엑셀 힘 빼면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속도에 보면 40 내려갔죠, 이제. 네. 이때 클러치 밟고 기어 빼는 거예요. 클러치 밟고 기어 죽네. 그렇죠. 뛰고, 네. 이제. 네. 아까는 거의 60에서 그냥 기어를 빼버리셨단 네. 말이에요. 틀리죠, 느낌이. 네, 느낌이 확 네. 틀리네요. 네. 그렇죠. 이게 더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네, 약간 좀 약간, 차가 그냥 훅 그렇죠. 날아가는 느낌이. 그렇죠. 네. 기어 2단, 1단 바꾸고. 네. 지금도 클러치 확 들려요, 근데. 네. 그렇지만 좀 천천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 할 때는.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겁니다. 클러치 밟고 2단 내려주세요. 클러치 먼저 밟고. 저는 기어 빼도 상관없었어요, 약간. 네. 자, 올라가 볼게요. 일단 놓고. 그리고. 아, 이것도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하시면 돼요. 네. 오, 잘했어요, 방금. 그거. 근데 확 들었다. 아, 네. 막판에 또 확 들었네. 네,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네. 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네. 해볼게요. 2단 바꾸세요. 기어 빼버리세요.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출발해 보세요. 클러치 밟고 예 네. 아까 출발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놓고 예 뛰고 네. 오 잘했어요. 아 이 방금 아, 아, 이 느낌이네요. 예 전혀 뭐 이렇게, 예. 전혀 안 밀렸죠. 예. 예. 뭐 힘이 받쳐주는 느낌이네요. 예. 아 이게 그 느낌이 있네요. 이게 예. 뭐 이렇게 탭 트럭이 조용하냐고. 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좀더 그리고 놓고. 꺼졌죠, 그제? 좀 일찍 꼈네요. 아까 거 틀리죠, 그제? 네. 시동 걸면 돼요. 버튼 누르시면 돼. 요거. 아, 그런가요? 클러치를 지금 방금 보면 어떤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엑셀을 밟았는데 잘했어요. 그거는 아. 잘했는데 뒤로 밀렸죠. 네. 밀렸는데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죠? 클러치 밟아버렸죠. 네. 그럼 클러치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뒤로 힘을 줘. 클러치 오히려 천천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잘했단 밀려도, 말이에요. 아 밀려도 그냥 그렇죠. 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당연히 클러치를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반대로 맞네. 헷갈렸어요. 네. 똑같은 아반떼라도 수동이 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놓고 좀 뛰고 엑셀 조금만 더 밟으면 좋아요. 아까 세 번째 했을 때가 제일 잘했어요. 아 아까 적당히 이제 엑셀을 밟고 이제 그때가 제일 잘했어요. 네. 그 느낌. 그때가 느낌이 뭐라고 할까 밀고 올라가는 느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뭔가 좀 불안했죠. 약간 네. 꺼지려고 그러고. 네. 잘했어요. 아, 이거 네. 이렇게 밀고 네. 올라가는 네.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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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 이게 예. 아, 근데 이제 언덕에 가다서다가 이제 문제네요. 가서도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 아, 이거 반복이에요? 네, 반복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죠? 네. 근데 언덕이라는 게 뭐 심한 언덕, 이 정도 심한 언덕이 쭉 길게 가는 거, 길게 가지는 않을 거야, 아마. 아무리 그쵸. 가는 데가 좀 언덕 있다 하더라도. 예, 아까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거 플러스 동력 끊고 방금 우리 오르막 올라갔죠. 네네. 그거 같이 겸해서 쓰는 거예요. 아.
우리 방금 저기 올라갈 때 동기 끊었잖아요, 본인이. 네네. 그럼 멈췄다 출발할 땐 또 그렇게 하고. 아, 또 똑같이. 끊고. 예. 두 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서 멈춰가지고. 아, 두 번이요? 예. 가다가 멈추고, 다시 끊고, 이런 식으로 네. 해볼게. 자, 그래서 동력을 끊고, 네. 아직 멈추면 동력 끊으세요. 네. 네. 끊고, 지금 차가 막히는 거죠? 여기서 네. 한번 스탑. 네. 예, 네, 저 위에서 한 번 더 멈출 거예요. 네. 자, 출발. 아까처럼 그렇게 출발해 보시죠. 다시 동력 끊고, 자, 클로즈업, 스타. 그렇죠, 중립. 예. 네. 그렇지, 이렇게 멈추고 또 출발. 출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아, 그러네요. 아, 이게 되네요, 이게. 네, 아, 이게 네. 역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이게. 자, 두 번만 이제 더 해볼게. 네. 어, 두 번 멈췄다 가보세요, 한번. 똑같이. 네. 자, 얘기 안 하고 이제 혼자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느낌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네. 살짝 밀리는 건 상관이 없네요. 예, 어차피 뒷차는 한 1m는 뛰어놓으니까. 그쵸. 많이만 안 밀리면 돼요. 바짝 붙는다 그래도. 예. 예, 그쵸. 30cm만 안 밀리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바짝 붙여도 30cm는 뛰거든. 그쵸. 예. 아.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엔 경차가 경차 같지 않아요. 잘 나와요. 엄청, 엄청 좋은데요? 다 세컨카로 탈만해요. 출퇴근할 때는 이만한 게 없어요, 이제. 차 크면은 좁은 골목길 가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막히면. 그죠. 네. 아, 애먹잖아요. 네. 작으니까. 차들 막 교행하고 막. 네. 출퇴근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네요, 진짜. 아, 그래서 그 회사 형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근데 오토는 별로야. 근데 오토는 몰아보니까 너무 힘 딸려. 아, 그래서 가끔 한번 오토 한번 몰아보는데. 예, 너무 잘했어요. 아, 다 마스터 하셨어요. 아, 끝난 건가요? 예. 아우. 다 마스터 하셨어요. 이 감 잊지 마시고요. 네. 차 나오면 또 클래식감이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나오면 한번 몇 번. 예, 네, 그, 뭐, 공터에서 한 번, 네. 그 감을 좀 익혀보시면 금방 뭐 하실 것 같아요. 한 번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뭐, 하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언덕기라고. 예. 네. 언덕기, 이제 뭐, 정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였는데. 네, 해결되셨구나. 네, 궁금한 게.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네. 네.